네, 라오스 댐 붕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붕괴 책임을 가리는 것보다 적극적인 구호가 먼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현지 기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구호 물품이 있어도 도로와 다리가 끊겨서 구호가 절실한 주민에게 접근하는 것부터 어렵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거죠. 자, 현지 상황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이 뉴스입니다. 잠시 후 판결의 온도를 보내드립니다.